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파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917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3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를 두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 70-80%는 이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이제 기타 부품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타 부품은 파트론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시장, 전장 시장이 되겠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또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전장 부품 쪽이나 이런 통신 시스템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스마트폰이 좀 주축이었던 이 파트론의 새로운 하나의 이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성장할 가능성,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LED 전조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카메라 모듈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를 통해서 이제 현대차에 공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파트론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매출액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 800억, 순이익 600억 정도로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 실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추정치대로만 실적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는 이거보다 더 잘 가면 잘 갈지 못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보면 부채 비율도 한 40-50%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고, 배당도 2-3% 정도를 매년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매력도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자 경영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유동 비율도 142%로 100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좌 비율은 100이 조금 안 되네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자 보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통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23.9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냐면요, 연간 이제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자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보다 낮은 기업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이자 내기도 버거운 회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파트론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겸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년 이제 흑자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 성장성에 따른 추가적인 이런 실적 성장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썩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 가치를 주가가 선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종목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회사가 스마트폰 부품에 의존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시기에 맞춰서 주가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10월 달에 저점을 찍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2-3월, 즉 삼성이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하는 2-3월 정도에는 이제 고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부품 발주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막상 출시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와버리는 거죠.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년 중에 1월부터 12월이 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한 2, 3월 정도까지가 가장 주가가 강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3월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올해는 일단은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 이제 가장 주가가 강한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또한 10월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에도 이제 10월 달에 항상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2, 3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2, 3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항상 10월 달에 저점 찍고 2, 3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어떤 때는 이제 더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매출액이나 이익이 크게 성장했을 때. 올해도 10월 달에, 작년이죠? 2020년도도 역시나 10월 달에 저점 찍고 올해 2, 3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한20% 정도까지는. 결국에는 이 지금 이번의 흐름도 과거의 이 흐름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죠. 뭐 여기서 한 20% 정도? 20%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멈춰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다시 또 힘을 모아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바닥을 좀 찍고 재차 전고점 돌파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시도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또 시간적인 부분과 많이 좀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12,000원이 저항대고 11,500원이 저항대입니다. 이 밴드가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로는 10,000원대하고 9,500원대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고 밀리면서 밑에서 지지받고 반등 주고 추가적으로 더 뻗지 못하고 재차 밀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다시 만약에 내려온다면 10,000원대 밑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에서 만약에 혹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저가, 과매도 영역이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30 밑으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코로나 사태 때였는데 30 밑으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떨어진 게 34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가 34까지 떨어졌는데 30 밑으로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차피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만 원대, 9,500원대가 받쳐주고 있고요. 설령 이제 30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만 원대, 9,500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매도 영역에서 지지받고 단기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만 원대에 오면서 RSI 30에 근접하면은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이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짧게 좀 끊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이자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날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 원대에서 한 9,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바닥 찍고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저항대로서 비중을 좀 줄여가거나 덜어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런 이제 단기적인 좀 전략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올해 과연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이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잘, 만약에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올해 10월 달에 저점 찍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뭐또쭉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래 이 종목이 항상 10월 달에 저점 찍고, 한 2, 3월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달에 저점 찍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그러면, 역시나 이제 10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내년 2, 3월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일단은 많이 필요하다.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뭐 10월 달까지 언제 그걸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만 원대를 기점으로 9,500원대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반등 시에는 11,500원과 12,500원을 단기적인 매도의 기회로 보면서 기계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이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 역배열이었고 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방향성을 좀 돌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방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혀 있는 자리인데 그게 여러모로 한만 원대 근처이기 때문에 만 원대 자리는 그렇게 뭐 시장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는 한은 쉽게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좀 아쉽게도 이 종목이
아직까지도 수급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어디서 들어오는 수급이 없어서, 당분간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큰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여기서 바닥 한번 찍었고, 들었고, 눌로로 다시 내려오면서, 혹시 이전 저점을 한번 정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만 원에 근접한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보면서, 이런 쌍바닥 패턴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파트론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